집이 보시다시피 거라지가 두 개짜리죠. 투카 거라지예요. 이제 투카 거라지이다 보니까 거라지 안에는 차를 넣을 수가 없고 짐이 많아서 드라이브웨이 혹은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청소하는 차들이 와요. 이렇게 청소하는 차들이 와서 그 청소하는 차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뭐 빼달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 저런 차들이 있으면은 그 길이 좀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동네가 볼 때 이제 쓰리카 거라지를 가진 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 자, 오늘 이제 차가 도착을 했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홈디포 주차장에 차를 받기로 했고 차를 이렇게 내려놓고 아까 지금 저는 이제 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지금 이제 차가 잘 도착을 했어요. 아, 제 트럭 이제 며칠 안 됐지만 반갑네요. 트럭도 잘 왔고 지금 다른 승용차도 SUV도 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일러에 싣고 왔기 때문에 차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고 오늘 세차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쓰던 렌트카도 이제 반납을 해야죠. 이제 자 가볼게요. 차를 탁송을 받았는데 너무 더러워서 지금 앞유리도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뭐 유리도 새까맣고 먼지가 뿌얘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세차를 지금 바로 하러 왔습니다. 터널 세차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우, 세차하니까 시차가 깨끗해졌네, 아주. 아우, 시원해. 반짝반짝하네. 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0년 된 포틀랜드의 동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20년? 한 21년? 뭐 20년 정도 된 동네입니다. 어디냐면은 제가 포틀랜드를 떠날 때 작년에 떠날 때 그때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동네들은 이제 나름 그래도 조금 이제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좀 인기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보시면은 이 길가 길 옆에 있는 가로수들이 좀 사이즈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때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크기가 크죠. 새 동네, 새로 짓는 동네 가면은 이거 다 새로 심어가지고 되게 묘목, 작은 나무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때랑은 달리 집들이 이제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된 느낌이고 다 2층 집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다 2층 집이에요. 이제 새로 짓는 단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3층 집이고.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느낌이 길거리에 차들이 많이 있죠. 거리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저 앞에도 차 두 대가 보이고 여기도 차가 이렇게 밖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거라지에 혹은 거라지 앞에 요 드라이브웨이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이게 정상인데 굳이 이렇게 길 밖에다가 대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동네들은 집이 보시다시피 거라지가 두 개짜리죠. 투카 거라지예요. 이제 투카 거라지이다 보니까 거라지 안에는 차를 넣을 수가 없고 짐이 많아서 드라이브웨이 혹은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썩 좋진 않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청소하는 차들이 와요. 이렇게 청소하는 차들이 와서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커브라 그러죠. 여기 지금 요 사이 여기를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가거든요. 근데 저런 차들이 주차가 저렇게 돼 있으면은 그 청소하는 차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뭐 빼달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 저런 차들이 있으면은 그 길이 좀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싫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침 또 제 뒤로 보이는 이 집과 이 집이 쓰리카 거라지네요. 지금 앞에 차들이 없죠. 드라이브웨이만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동네가 볼 때 이제 쓰리카 거라지를 가진 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 거기는 확실히 이 앞이 길이 좀 깔끔해요. 앞에 주차해 놓은 것들이 없고 다 안에 주차가 돼 있고 드라이브웨이 주차가 돼 있고 뭐 그런 식이라 좀 깔끔하고 투카 거라지인 집들이 많은 동네는 아무래도 조금 길에 나와 있는 차들이 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많은데 제가 왜 굳이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를 왔냐면은 뭐 여기가 익숙하니까 보여드리기 편한 뭐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재미난 게 있어서 왔어요.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오스틴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갔죠. 그리고 한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다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그때 제 집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집을 팔겠다고 또 내놓은 거예요. 저랑 똑같이 1년만 살고서는. 그래서 그 옆집, 제가 살던 집 옆집 이웃 할아버지도 저랑 친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연락이 오셨더라고. 옆집 이사 간다, 야, 다시 들어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1년 동안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오픈하우스에 오늘 한번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다 그대로네. 상처 많이 냈네. 아, 이거 하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저 때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제가 했는지. 야, 지금 간도 크지.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어우 세상에. 이게 참 힘든 작업이었는데. 냉장고도 그대로 있네. 거라지 봐야지, 거라지. 거라지 봐야지. 화장실도, 아, 등도 그대로. 거울도 다 그대로. 이것도 내가 만드는 건데, 이것도. 아, 이 불을 밝은 걸 달았네. 아, 잘했네. 되게 밝아졌네. 아, 만들어 놓은 게 다 그대로 다 있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마루가 많이 상했다, 여기. 안방. 이 집 안방이 참 밖에 뷰가 예술인데. 참 이분도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1년 만에 집 팔고 또 이사를 가셔야 된다니. 뭐 아무튼 덕분에 저는 예전 집 구경 잘하고 갑니다. 우리 이사 갈 때 세탁기 놓고 간다 그랬는데 같이 가라 그러더니만 좋은 게 있었네 이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하는 날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하고 이사 준비할게요.